여러분 오늘은 유니팝콘에서 연말정산이랄까? 올해 유니팝콘에서 내 최애는 뭐였는지 추천한 제품 그리고 진짜 잘 나갔던 제품 잘 나가고 싶은 제품 아 나가고 싶은 제품 마지막 코너 준비해드리겠어요. 네. 그럼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것은 이 프릴이 달린 이 후드 그리고 여기에 이게 그 자수가 달린 형태가 너무 좋은데 이 형태를 위주를 하면 특별히 달라지지가 않더라고. 품절이 되면 새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만들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하나씩 새 리뉴얼을 하기로. 그래서 올해는 색깔이 좀 바뀌었어. 색깔이 약간 애쉬한 라벤더가 됐고 이 프릴이 내가 좋아하는 프릴로 바꿨습니다. 이 구버전과 신버전. 근데 이 신버전 프릴 더 예쁜 것 같아. 그치? 조금 매력이 달라. 얘는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고 얘는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흐들흐들한 느낌이 있어. 이거는 거의 박음질한 것처럼 입고 다녀서 그리고 오늘 내가 안 입었는데 원래 이거에다가 울 스커트를 엄청 많이 입었어. 따뜻하니까. 체크 체크. 잽니다. 저 남아있어 아직? 많아요. 거의 끝났지. 초록 빼고. 저는 바로. 아! 그린 광인의. 아, 언제부터 그린 광인이셨나요? 저도 모르게 적셔지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카레입니다. 오! 이렇게 기억력이 부족해도 사용해도 됩니다. 너 이거 그 뿌영의 샘플 들고 왔던 거 어땠어? 뿌 이뻐도 있어. 뿌는 이제 주황색 케이스에. 아, 빨맞춤을 하시겠다. 이 그립톡은 얼굴도 만들고 몸통도 만들었잖아. 근데 얼굴이 더 좋은 이유가 뭐죠? 아, 얼굴이 좀 더 누워서 넷플릭스를 잘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더 이렇게 납작해서? 네. 근데 큰 거는 이제 큰 만큼 귀엽다. 그건 그래. 최대한 클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거든. 왜냐면 클수록 귀엽게. 맞아. 그리고 저같이 손 큰 사람에게 이 커다란 그립톡은 뭔가 약간 만족감? 성취감? 독자적을 해주셔 지금. 아, 대단한 포부를 가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버전을 카페 로고처럼 입만 있는 걸로 할까 고민 중이야. 별로야? 아 맞아. 아 이분은 눈코입파! 눈코입파였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사회와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창은 눈입니다. 아니 내가 요긴 양수비대를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최대한 뭔가 내추럴하고 리빙 아이템에 걸맞게 좀 심플할 수 있는 도안으로 계속 축소를 해갔단 말이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눈코입 입 하나 둘 셋 눈코입 있는 아들 귀여운 것쟁이들이야. 아, 왜냐면 맞아요. 애들 표정이 다른 게 너무 귀여운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쉬워서 맞아. 그 미루 약간 미루 약간 눈이 그래.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키우는 자로서 이 여섯 마리나 된 애들을 어떻게 내가 차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루가 사실 제일 특색 있잖아. 특유의 키우가 뭐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생겼잖아. 맞아. 근데 인기가 좀 부족합니다. 약간 이유가 뭘까요? 시루 모양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시루 모양의 고양이보다 미루랑 타령 모양 고양이가 제일 많지 않아? 저는 여기 서 있을 때 가끔 아 우리 쿠키랑 닮았어 이런 얘기 보면 다 제사가 가지고 아 진짜? 시루. 아 그래? 네. 슈라이팅. 그러면 우리 요괴냥이들 인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 라비가 1인 것 같아. 압도적 1위. 연보라. 맞아. 라벤더. 아니 색깔도 애들마다 어울리는 색이 있어. 모가지 도리개를 해주잖아? 시루는 하늘색이 잘 어울려. 미루는 핑크색이 잘 어울려. 타레는 솔직히 하늘색 다 잘 어울리는데 녹색을 주니까 귀여워하길래 녹색을 했어. 자기가 자신을 귀여워했다고요? 고양이님은 대단해. 그럼요. 라비는 사실 노란색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지지가 노란색이 조금 나가갔더라고. 지지가 더 나가잖아. 그리고 뿌영이가 생겼는데 뿌영이를 코랄로 할지 길색으로 할지 나는 사실 폴리얼 스티커가 조금 더 잘 팔릴 줄 알았어. 근데 아니, 저거 처음에 금박 붙어있는 건 잘 팔리지 않았어요? 채널에 나온 이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그걸 다 모았는데 이 금테 스티커는 히스토리가 있어. 스티커를 보통 한 번 뽑으러 가면은 한 2시간이면 끝나거든? 근데 얘는 내가 10시에 갔는데 오후 8시에 진짜? 이거를 그때 이제 이 사장님 네 가게에서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 펄이 있는데 금테까지 한 적이 없었어. 근데 비닐 재질에 펄 코팅까지 입히고 그 다음에 금박으로 커팅을 하니까 이게 계속 화제가 나는 거야. 종이랑 다르구나. 종이랑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욕심에 자 펄도 하겠습니다! 금테도 하겠습니다! 해결해주세요! 해가지고 간 거지. 그래서 그 10시간 동안 내 옆에 앉아가지고 됐나? 오늘 됐나? 하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와서 애정이 있었는데 벌써 뭔가 이렇게 숭풍숭풍 나가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제 개취로 굉장히 취향입니다. 왜냐면 이게 성열이가 이걸 외장하드에다 붙여놨는데 단체로 붙이니까 졸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열이가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무슨 소리지? 올해 나의 힘듦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다시는 아무도 안 한 거를 하지 말자. 이유가 있다. 다시는 이 펄즈에 금태가 나올 일이 없어요. 올해가 아니지만 가방. 나는 올해 또 샀으니까. 올해 무슨 색 사셨나요? 올해 내가 블랙을 또 샀어. 아, 너 블랙 없었냐? 어. 아, 블랙이 맞아. 초반에 다 털려가지고 제작했지. 어. 인기 있는 컬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이걸 해, 나도 이걸 해 하는데 아무도 갖지 못해. 맞아. 인기 있어서 빨리 나가기 때문에 걔를 다시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서 아무도 갖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못 갖고 있었던 거고.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보내고 나면 내 영웅과 함께 가방도 소멸되어 있는 거죠. 그럼 위안하는 무슨 색이죠? 민트. 그때 투표했잖아요. 맞아, 면화 격동적 목표차. 아, 그 사진! 그 사진! 너무 빨리 품절되고 나서 내가 욕심껏 양을 너무 많이 만들었더니 올해 내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요청도 엄청 많았어. 유아나의 추천은? 하나, 둘, 셋! 다이어리! 다이어리 써? 제가 엄마를 갖다 줬는데 그 이렇게 약간 눈이 침침하신 엄마가 칸이 너무 크고 시원시원하다. 글자를 쓰기 좋다. 보고 읽고 쓰기 좋다. 두 권을 썼어요. 아, 진짜? 헐. 닭구 소질? 엄마가요? 어, 닭구. 그럼 스티커를 좀 선물해드려. 닭구는 스티커지? 아, 맞아요. 엄마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면은 나의 선생님이었던 그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선생님. 야, 너무 진한 인연이다. 그리고 다들 대학원에 늦게 빠지고 그러죠. 그리고 스프링에서 쫙쫙 펴지는 게 아주 그것이 내가 진짜 고민했어. 내가 만들 때 사실 이 제본이 예쁘잖아. 맞아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에 뜯어지고 이 파본 나는 확률도 조금 더 높다고 하고. 맞아. 그리고 이게 안 벌려지니까 이 안에 이거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오차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쨌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 무난하고 저렴한 그걸 스프링으로 했지. 만약에 제본으로 했으면 더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을 거야. 자, 건프만 얼마나 빡치셨나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빡치셨나요? 거의 다들 이 비닐우가 다 접혀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비닐 접어진 걸 필 수가 없잖아. 꾸겨졌으니까. 근데 난 확실히 스프링이 좋은 것 같아. 제본은 앞에랑 뒤에 쓸 때 높낮이 달라서 약간 뭐 받치고 써야 되는 거 뭔지 알지?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이어리에서 내가 제일 노림수는 이거야. 고양이가 있잖아. 게임 캐릭터 같이 이제 시루의 프로필이 있어. 미루도 있고 타레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의 고양이 사진을 붙이고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셋! 근데 다시 못 만들 것 같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 만든다고 끝이 아니더라.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제본용 편집을 또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아, 고생하실 우리 기술자님.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아니 근데 거기서 말을 안 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걸 계속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 준 걸 봤을 때 계속 하나 빠져있고 이런 맞아, 식이라서 맞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생했어. 맞아. 그래서 해가 지나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 맞아. 보통 겨울에 12월에 11월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 아이템이 됐구나.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올해 새로 사실 만들까 고민했는데 보여줘 하세요. 그래도 나는 잘 쓰고 있어. 나는 내 그 요리 메모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저의 특권이지만 이 도안을 아이패드에 넣어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좋다. PDF본으로 만들어서 내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그걸로 쓰고 있어. 펜은 그게 좋다. 글을 쓸 수 있으니까 펜으로. 그리고 이건 숫자 스티커가 같이 증정되는 맞아.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맞아요. 제가 넣었답니다. 유한왕 열심히 포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답니다. 만약에 미니팝콘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솔직히 파우치를 추천할 수밖에 없긴 해. 근데 이게 내가 예전에 그냥 열심히 양껏 만들어놔서 이제 새 버전을 안 만들긴 하는데 파우치도 새 버전 안 나오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사실 파우치는 근데 좀 요괴냥이 파우치를 하면 귀엽지 않을까. 고양이 모양. 고양이 모양. 그치. 새해 목표. 요괴냥 파우치를 만들자. 이름은? 타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입사 테스트. 아, 다행이다. 생기기 전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보내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올해 잘 나갔던 거. 전 무조건 스티커. 아 진짜? 응. 유니팝콘보다 원래는 요괴냥이가 앞승이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카페에서는 막 이렇게 굿즈가 많이 나가지는 않고 거의 다 음료 주문이니까 실제로 사실 굿즈를 여기서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카페랑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 같은데요?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약간 저도 당황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모범 답안. 하나 둘 셋?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면 되지 않을까? 사장이 같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한국이에요.
구구절절 얘기하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미용실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어떤 분을 친구 둘이 왔어요. 한 분은 이제 곽토리 팬이고 또 한 분은 안 팬인데 그리고 누구 뭐 유튜버지?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유튜버 집이야 이러고서 그 뒤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하고 이것만 딱 사서 가고 그랬어요. 아 진짜? 고양이들이 역시 요괴냥이들이 인기를 한 몫을 하는구만. 엄마가 열심히 하겠다. 올해는 요괴냥을 많이 다양하게 해서 그런가 확실히 요게 그립톡도 그렇고 스티커도 그렇고 요괴냥류가 사실 카페 준비하면서 옷을 막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딱 멈췄지. 왜냐면 카페에 좀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옷도 차근차근, 카페도 차근차근, 스티커도 차근차근 이렇게 신상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 나 혼자는 불가능했어. 그래서 뒤늦게 허겁지겁 내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해놨던 게 나름 있어갖고 금방 만들었지. 아, 너무 좋은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 왜냐면 바래져가고 거의 회색이 되어있잖아. 이거 옆에 찢어졌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 이게 뒤로 생겨갖고 이번에 이거 트임 뒤로 그럼 여기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이 그 전에는 약간 이 부분이었다면 지금 이 부분이 왜 치마 스커트들이 뒤에다가 트임을 내는지 알겠다고. 이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레이어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 조금 레이어드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나. 아 이거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이런 거 엄청 고민한다고.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야 여기나 여기나. 근데 그 작은 디테일이 엄청 결과물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게 알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곰돌이! 야 이번에 곰돌이 잘 나왔지. 곰돌이는 사실 제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뻐갖고 이걸로 그냥 우리 제품을 만들까? 좀 예쁘다 생각을 한 순간부터 다양한 곰돌이들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겠는걸 싶어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은 애들을 모았지. 다양한 곰을 마주하신 후 소감이 어떠신지. 아 그렇게 다를지 몰랐지. 사 모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달라서 말도 안 되네. 야 솔직히 이거 왜 비싼 거 사냐 하고 샘플을 사왔는데 그래서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 검품을 했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은 사람 하나 더 하나야 눈빛이 총기가 없어졌는데 저는 이제 곰돌이를 보지 않습니다. 곰돌이를 볼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곰돌이랑 그리고 우리 은제품? 은제품 근데 올해 꽤 잘 나왔어. 오늘 왔어요. 아 어? 들었어요. 아 오늘 왔어? 네 오늘 받았어요 저는. 아 이번에 아이보리가 진짜 예뻐서. 이거 아이보리 아니야? 네 맞아요. 아 예쁘다 아이보리 예쁘다. 그리고 이건 버밀리언 이번에 새로 바뀐. 그래서 이번에 무슨 색이 제일 잘 나왔습니까? 이번에 아이보리랑 아이보리가 진짜 아이보리랑 아이보리 너무나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라벤더가 제일 잘 나가는데 무조건 네. 라벤더랑 아이보리랑 싸움 누가 이겼나요? 그래도 라벤더가 제일 많긴 해. 아, 근데 그래? 원래 옛날에 우리 했던 좀 더 차가운 느낌의 다이아랑 비교를 하면 다이아몬드가 게임이 안 되지. 예전에는 이 하고... 무조건 사파이어였는데. 맞아요. 사파이어랑 퍼플 뭐 이 정도? 이게 약간 처절인 모임이라서 무슨 술을 써서 라벤더 이길 맞아요. 수가 없구나. 소용이 없어. 두 개 사시는 분들 라벤더는 가고 추가로 뭐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아 진짜? 두 개인데 라벤더 없는 경우도 있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거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 나는 뭐가 나와도 살 거라서 내가 뭔가를 원한다기보단 요청이 많은 건 많다. 뭐? 우리 훅 파우치. 아 진짜? 훅 파우치는 요청이 많아. 그러네. 아 그것도 만들어? 이거는 소재를 바꿔서 만들면 예쁠 것 같긴 한데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 벨벳 프릴백 버건디가 은근히 여전히 찾으신다. 하다하다 그분도 봤어. 중고시장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잖아. 아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아 벨벳 너무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서 없으니까 굉장히 슬프게 답글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네. 아 참 너는? 만들었으면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인상 깊었던 뭐 질문 인상 깊었던 질문? 얼마 전에 그 마스크 질문 있잖아요. 마스크! 마스크, 그치. 우리 마스크 엄청 무조건 스테이셀러였는데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나서 공장들이 다 굳이 그 색깔을 안 만들어갖고 왜냐면 다른 색깔을 만들어도 잘 나가니까 굳이 그 색을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왜 알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너무 쎄까갖고 진행이 안 돼. 마스크 공장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얇은 마스크다 보니까 특별하게 성능이 있는 마스크도 아닌데 너무 비싸게 데리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서 우리는 계속 추라이만 하고 있는데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매우 그냥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갖고 그거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그 제라드 케이스 그게 뭐야? 제라드 케이스? 아니 짜잔! 드디어! 짜잔!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설명해줄게. 추석 때 무조건 나오는 거였어. 아
추석 연휴 전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연휴 전에 된대. 아 신난다 신난다. 연휴 전에 된대. 아 정말이야. 연휴 그러면 연휴에 이제 딱 모집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딱 왔는데 의원하스 보드가 없는 거야. 이거를 투명으로 인쇄한 거야. 이게 의원하스 보드가 있는 게 디자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그냥 없는 버전으로 가자 할 수도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희미하게 있어. 이런 업체의 잘못이 무조건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보냈으면 돼? 점수 띠. 에? 점수 떴어요? 점수 띠. 뭐 명절이니까 바쁘셨겠지. 다시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하기로 막 했는데 계속 안 와. 우리가 근데 답답한 스타일이 아니거든. 조금 답답해야 되나 봐. 한다고 했으니까 진행 중이겠지 중이겠지 하다가 이상한데? 싶을 때 또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에이?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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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추석 때 나오는 게 지금 나왔다. 오늘 왔다. 오늘 정확하게 오늘 왔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늘 사이에 왔잖아. 그 사이에 녹아서 없어져 버릴 뻔한 우리 팀장님. 내가 참 수명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굉장히 죄송하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건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해에는 그래 요기냥 파우치랑 텀블러랑 그 정도로 오프닝을 하면 어떨까. 달력은 추라이 중. 근데 이게 달력도 생각보다 작업이 오래 걸려서 추라이 중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 이렇게 급.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어. 내 핸드폰 케이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